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OpenAI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달리라고 하는 AI 서비스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달리라고 하는 서비스는 제가 최근에 많이 설명하고 있는 ChatGPT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ChatGPT에서 이제 요청해서 나왔던 답변을 여기 달리라고 하는 서비스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이제 그림이나 이제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후에는 이제 오픈 GPT하고 달리하고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오늘 달리 서비스에는 어떤 거냐? 바로 요 기능입니다. 요 기능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달리에서 제공되는 그런 그림하고 이제 합차는 거죠. 그래서 합쳐가지고 뭔가 합성 사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능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사실 PC보다는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으로 하는 것이 더욱더 깔끔해요. 자, 업로드 이미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합성을 할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합니다. 저는 office.jpg라는 파일을 한번 올릴 것이고요. 요것은 저희가 나중에 내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찍을 그 공간을 좀 꾸몄습니다. 제 사무실에요. 그래서 후에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에디트 이미지를 눌러서 이제 합성할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트 이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쇼파에다가 어떤 거를 이제 할 거냐면, 그러니까 꼭 나중에 영어로 써야 합니다. 한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쇼파에 앉아 있는 모습, 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이제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산타 할아버지들을 앉힐 겁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이렇게 앉힐 거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딱 들어가지는 않아요.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도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이렇게 컨트롤 V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덩치가 크시니까. 예, 그냥 산타 할아버지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마른 사람이 또 나타나곤 해요. 그래서 좀 뚱뚱한 통통한 산타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트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어떤 그림들이 만들어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달리라고 하는 서비스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뭐 이런 그림들을 창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인데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너무 해맑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원했습니다. 예, 누워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떤 그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얼굴들이 좀 찌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요거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나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요 그림이 좀딱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위에 있는 그 사진도 조금 이렇게 찌그러졌고, 기존 거 제가 이렇게 이만큼 이제 긁었기 때문에요. 요만큼을.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이제 만든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만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한다면은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외에도 제가 이제 테스트한다고 몇 개를 올렸었는데, 요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모바일로 만들었던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좀더 자연스럽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희 거실에 있는 그 틀이 아직 안 치웠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모습들을 한번 표현을 해줘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좀 재밌는 걸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사무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뽀로로라고 했는데 뽀로로가 나오지는 않았고 이상한 펭귄이 나왔더라고요. 야, 뽀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작권에 좀 걸리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그 달리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뭐 보안이나 이제 뭐 IT 전문이나 그런 거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아, 이렇게 AI 서비스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구나. 앞으로 우리가 미술 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그림 그리는 거, 야, 이런 것들도 AI가 많이 대체되지가 않을까. 어느 정도 아니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더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